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경이로운 소문투 이 시간에 N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하루 종일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마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한국, 사우디에 스마트 인프라를 짓는다라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어제죠. 어제 사우디에서 한국과 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간의 건설협력을 통한 스마트 인프라 시대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50년 전에 기초 인프라를 시작으로 산업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의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34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커졌는데요. 현재 한국 건설업계는 네옴시티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총 670조 원 규모의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서 34조 원 규모의 그 수주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또 봐야 하는 쪽이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도 봐야 되고 신산업 쪽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에서는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는데 이게 네옴시티가 위원님 탄소 중립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관광이나 바이오 쪽도 함께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모멘텀이 맞을까요? 네. 뭐 앞서 뭐 설명해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이 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릴 수 있는 섹터가 인프라 관련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이제 순방 기간이 끝나면 뭐 재료가 소멸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받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라는 시장이 600조가 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 여전히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이런 섹터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좀 아주 강세가 나타나는 섹터가 네옴시티 관련주이고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 사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쪽 모멘텀을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멘텀을 지금 가지는 오늘은 모듈러 관련 주택주들도 해외 건설 쪽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데 다음 순환매 상승 섹터로 여러분들이 좀 지금 미리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이런 섹터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덕신하우징이란 종목입니다.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지금 건축용 철강재와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를 지금 제조하는 이런 회사로 모듈러 주택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지금 3년 동안 외형 성장 그리고 이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고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삼성물산과 데크 플레이트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옴시티 수주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발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우크라이나 평화의 관련해서도 모듈러 주택 수혜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좀 시세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 바닥권 구간 그리고 덕신하우징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항상 1900원대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멘텀들이 이중적인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206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주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9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옴시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모듈러 주택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종목 덕신하우징 받아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06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쭉 일정 모멘텀이 있는 만큼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히림입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의 주인공이죠. 목표가 달성은 이미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챙겨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도 좋을까요?
네, 우선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제가 9월 이제 3주차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강조를 드렸고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지수가 물론 좀 눌림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였습니다. 히린 같은 경우 전통적인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금일이 지금 상한가를 가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이유는 지금 사우디 투자부와 업무 협약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상한가 진입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주봉입니다. 예, 주봉상 일단 매물대를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이런 시기다 말씀드리고 좀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보유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11,500원 구간, 예, 11,500원 구간을 가게 되면 매물벽에 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가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11,500원까지 추가 슈팅 기대해보겠습니다. 수익 극대화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네, 엑시게이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시간에 6,400원에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뚫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홀딩도 가능할까요? 네. 우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뭐 양자암호 관련주로 지금 시세를 받고 지금 우상향이 나오는 이런 종목입니다.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뭐 일정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가더라도 올해도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양자암호를 양자 컴퓨터를 지금 육성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올해도 뭐 내년에도 지금 지속이 될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수익을 좀 업사이드 구간을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예스를 해드렸던 6,400원 구간에 목표가를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6,400원 뚫게 되다 보니까 매물대에 좀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오늘 윗꼬리가 좀 발생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수익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되 5일선 지지부 보시면서 다시 한번 6,400원까지 리바운딩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를 뚫고 올라서기는 했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시고요. 5일선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을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6,400원까지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 오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 출렁출렁거리는 갈팡질팡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전기차 충전을 주목을 해주셨네요. 저희 계좌도 충전이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전기차 충전 재료도 지금 네옴시티와 그리고 사우디 중동 모멘텀과 좀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금일 원픽 섹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중동 순방에서 여러 가지 좀 부각될 수 있는 섹터와 그리고 순환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중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협력이 지금 중요시되는 이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좀 움직이지 않은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주를 한번 좀 눈여겨보자는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주를 금일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종목명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란 종목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테슬라 전기차 충전 시설 납부권을 보유한 대형 채비의 2대 주주로 전기차 충전 관련 모멘텀을 받아온 회사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혜와 함께 대형 채비의 지금 사우디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 기대감에 따른 이런 네옴시티 관련한 전기차 충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한번 좀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좀 윗꼬리를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6,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충전을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스틱 인베스트먼트 받아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6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3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의 계좌도 풀 충전이 되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